그대로 재현하는 네.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오셨기에 백제토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기라고 하는 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 중에서 그릇 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을 통틀어 토기라고 합니다. 토기는 중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썼던 그릇인데 그릇이에요. 그래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굽는데 이 가마가 옛날 그 백제시대의 가마는 아닙니다. 백제시대 같은 경우는 언덕진 곳에다가 굴을 파고 그릇을 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길은 게 아니라 넓이하고 길이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왜냐면 흙을 파내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가마는 특수한 벽돌로 가마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불 때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첫날부터 이 앞이 화구즈 불을 때는 곳인데 첫날부터 많은 양의 불을 때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꽃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백제토기는 연질토기라고 합니다. 연질토기라는 것은 천도 미완에서 한 800도, 900도에서 구워진 것들이 연질토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하게 그렇게 연질토기를 하면 토기는 유약을 안 바른다겠죠. 그래서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배고 잘 깨지고 그래서 지금은 1200도까지 온도를 높여줍니다. 1200도에서 1300도 사이에까지 그릇을 굽는데 계속 앞에서 불을 뗀다고 하면은 가마 앞부분만 1200도가 될지언정 가마 중간이나 가마 뒤쪽 같은 경우는 1200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을 뗄 기간이 3박 4일에서 길게 하면 9박 10일 동안 불을 뗍니다. 근데 그 앞에만 1200도 이상이 될지언정 가마 중간이나 뒤쪽 같은 경우는 1200도가 안 되겠죠. 그 뒤에 더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마 옆에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창구멍이라고 합니다. 이 창구멍에 옆에 쌓은 나무를 창불뗄감이라고 해요. 이 나무를 던져서 불을 떼줘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떼주고 중간중간에서 떼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훨씬 온도가 높아지겠죠? 창불 떼는 시간은 약 한 15시간 정도 창불 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릇이 익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마의 모든 부분을 다 막아요. 굴뚝, 창구멍, 화구, 공기 하나 통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다 막습니다. 다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꺼져요. 그래요.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죠. 나무가 타다가 불이 꺼지면 뭐가 피어올라요? 연기. 예, 연기가 피어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자기 하잖아요. 왜 그 도자기냐면 도기 플러스 자기를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기라는 것은 천도 미만에서 구워진 것들을 도기라고 하고 1200도 이상에서 구워진 것들을 자기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갖고 이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얼마든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른 그릇들은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 같은 경우는 유약을 안 바르고 한 번만 구워진다고 했죠. 근데 색상이 백제토기의 색상인 회색이나 해갈색은 3박 4일에서 9박 10일 동안 불을 뗀 다음에 가마 전체를 막으면 불이 꺼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했죠. 그 연기가 그릇 속까지 스며들어가고 생기는 색이 이 토기의 색깔인 회색이나 해갈색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여의 국립박물관 갔다 오셨죠? 네. 예, 거기에 있는 그릇들은 백제시대에는 물레가 없었습니다. 백제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백제 토기를 그런 다음 한 열흘 정도 시키면 한 점에 토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시장에 가셔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전시장을 한번 관람하십시오. 전시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눈만 보세요. 눈만. 만들어 봤자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삼족토끼입니다. 발이 세 개인 거예요. 왜 발 세 개를 달았겠어요? 균형과. 그래요. 백제시대면 BC 6세기경인데 이 발을 네 개를 달으면 한쪽만 그 한쪽이 좀 짧으면 띠뚱됩니다. 그런데 발을 세 개를 달으면 한쪽이 짧아도 안정감 있게 가장 안정감 있는 것이 이 발 이 세 개예요. 그래서 그 BC 6세기경에 이 발을 세 개 달은 것은 이 과학적으로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발토끼가 백제토끼에서 가장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시대에는 이 공예 백제시대가 삼국 중에서 공예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백제입니다. 백제시대에는 이 공예의 최고의 장인한테 박사라는 칭호를 줬어요. 도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신한고기의 박사 이렇게요. 그 박사가 지금 석사 다음에 박사죠. 그 박사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러게 백제시대는 이렇게 공예기술이 가장 뛰어난 게 백제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갔다 오셨다 하겠죠? 안 가시나요? 엄마?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예, 백제시대 남성용 고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쳐내면 지금 병원에서 쓰는 남성용 변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500년 전의 디자인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 학교고 곳입니다. 여기 학생들 많은데 그래서 박물관을 많이 가야하니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많이 발달합니다. 근데 백제토끼의 특징은 선이 부드럽고 태학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백제토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죠? 실용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제토끼의 대표하는 것도 몇 점 중에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하신 대로 순대로 놔주세요. 미안. 밥에 국물 하나만 주세요. 정민이 뭐야? 촬영 중지.
거꾸로 쳐. 어. 우리 마을에서 최고 나이가 많은 오래된 나무, 500년 이상 된 나무. 우리 마을이 생기 전부터 있었던 어른나무. 그래서 우리 최고 우리 마을에서 어른나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에 있고 이렇게 오지 마시면 안 되는데, 지금도 도토리가 엄청 많이 왔어요. 마을 주문 안 하지만 우리 마을에 대해서